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올해 기호대학교 한국사 1을 담당하고 있는 최유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선생님과 같이 한국사 B를 담당하고 있는 송유한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는 좀 자주 보게 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강사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이렇게 같이 만나는 시간은 처음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참에 한번 쌤도 유튜브 같은 거 도전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학생 여러분, 저희가 학교에서 안 보여줬는데 유튜브가 대박이 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마스크는 송유한 선생님 편하게 다시 합쳐서 지금 고정자수 100만 원 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편 좀 동동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이면 100조 원의 유리수 절반인 절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제 모인 이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2학기 수행평가에 대해 가지고 안내를 드리고 또 이제 한국사 교내대 같은 경우에도 안내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먼저 간단하게 이제 안내드릴 한국사 교내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국사 이제 교내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가지고 한국사 게임 기획대, 이른바 경희 고티 2020이란 걸 하게 됩니다. 네, 고티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한국사를 소재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게임을 기획해보는 그런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작년에 게임 개발 대회를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일상생활에서 주로 활용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한번 이제 만들어진 대회이고요. 또 이제 게임 개발대회가 돼버리면은 저희도 이제 게임 개발도는 알지 못하다 보니까 심상이 어렵고 학생 여러분들도 참여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는 게임 개발이 아니라 기획대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대회 참여에 관심 있는 팀들은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참가 신청서에는 팀 명칭하고 구성원 명단, 대상이 되는 한국사 소재와 연구하고 있는 장르, 게임 목표 등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자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한 팀으로 이루시면 되고요. 꼭 같은 학년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수가 완료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접수는 완료가 된 것이고요. 이렇게 접수가 된 팀에 한해가지고 12월 21일 저희 학술제로 예정된 날에 본선 참가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선 전까지는 조별로 각자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이제 본선 전까지는 각자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야외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저희가 이제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온라인 미팅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발표는 이제 조별로 최대 15분까지 이제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 게임 공개 행사처럼 앞으로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시면 되고요.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셔도 좋고, 다른 유인물이라든지 어떤 그 조만의 쇼맨십을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또 이제 발표 시간을 놓친 그런 참가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술제 때 발표 시간 다른 데 갔다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참고할 수 있게 이제 한 장 정도의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포스트 형태 자료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다른 사람들 잘 보여야지 되는 그런 본선 방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회는 저하고 이제 선생님이 합해가지고 30점을 평가하고요. 다른 선생님들 지나가면서 보시고 평가한 선생님 평가가 30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점이 학생 평가입니다. 저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흥미로운 게임 목표를 정하고 적절한 게임 장르와 플랫폼을 선정했는지, 어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들었는지, 실제 만들게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지, 수익 창출할 것인지, 얼마나 적절한 역사 주제를 선정했는지, 단편적인 역사 지식이 아니라 게임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했는지, 그 외에도 게임 기획에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지나친 표절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평가가 좀 더 강한 것을 되면 마치 이제 실제 유저들한테 이제 제품을 평가하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 학생들은 선생님
선생님들께는 평가표를 드릴 겁니다. 이제 저희가 미리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날치 큰일을 드리는 평가표를 드릴 거고요. 학생들한테는 1인당 3개까지 스티커를 줄 예정입니다. 이걸 총합산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친한 친구에게 올려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바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만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다수 학생들의 평가라는 방식을 활용하게 되었고 학생들 또한 이런 어른들, 성인들 못지않게 객관적인 판단, 실제 게임 이용자로서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런 평가 방식을 적용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이 게임이 정말 팔릴만한 게임인가 아니면 나라는 게임을 정말 해볼 의향이 있는가 아니면 한국사 게임 기획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팀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나 하는 것들을 꼼꼼히 검토하신 다음에 스티커를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변동된 지점에 있어서는 계속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참가 신청한 팀 중에서 한 20% 이내 팀에게 금상, 은상, 동상을 시상하니 관심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회가 작년에도 대회 명칭이 되게 이뻐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좀 탐을 냈던 대회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많은 학생들이 도전할 것 같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내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 활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내년에 뭐 역사 관련된 다른 활동을 여러분들이 이어나가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다른 게임 제작,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심화된 활동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에 직접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주제인데요. 좀 많이 되게 이해할 것 같은데 두 번째. 예, 그쵸. 앞에 내용 같은 경우는 편집해가지고 2학년도 같이 볼 수 있게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1학년들한테만 대상으로 한 수행평가 안내입니다. 올해 저희 주제는 우리 시대의 한국사 교과서 만들기. 뭔가 좀 제목이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먼저 제가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다니시던 시절에 그때 역사 교과서 기억나십니까? 저희 때 역사 교과서는 이제 3권하고 학원으로 되어 있고 글자 수가 되게 많고 온갖 그 역사적 내용 지식들이 진짜 빡빡하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정말 재미없는 역사 교과서라고 이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저희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학생 때까지는 교과서가 흑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상 뭐 이제 표지에 딱 표지부터 뭔가 재미가 없는 약간 금동 대왕 사진이 있다든지 막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근현대사 비율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근현대사보다는 조선시대까지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았던 교과서였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그 뒤에도 이제 선생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교사로서 여러 버전의 교과서들을 계속 봤는데 교과서가 이제 표지나 어떤 색깔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 참 여러 번 바뀌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바뀌었죠. 혹시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내용 중에서 좀 내용이 많이 바뀌거나 새로 추가된 내용 인상적인 좀 있으셨나요? 올해 저 교과서 중에서는 이제 그 학생 여러분한테 안내를 했겠지만 그 한인회담 활동을 계기로 해서 그 한중연대 이런 걸 좀 되게 강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되게 자세하게 좀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미국 지역의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좀 약간 소외됐던 건데 그런 부분도 좀 되게 보강돼서 좀 설명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좀 특징적이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과서를 다루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이제 귀족 사회라고 해가지고 상하 신분 관계가 엄격한 사회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올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문벌 귀족 사회가 아니라 그냥 문벌 사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계층은 있지만은 이게 처음부터 주어진 특권이라든지 완전히 신분 이동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고려를 꽤 개방적으로 평가를 한 게 문벌 귀족 사회에서 문벌 사회로 바뀐 거거든요. 그것도 꽤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현대사 같은 경우에도 책을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교과서가 참 업데이트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 당장 2년 전에 있었던 평창올림픽이라든지 남북정상회담 같은 그런 주제가 벌써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주 최근의 사건이다 보니까 사건에 대한 평가는 길게 보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고 논쟁을 거치면서 역사적 평가도 다듬어져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과서도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 생각을 하겠지만은 또 역사적 사실 못지않게 뭐 교과서를 쓴 사람이나 읽는 사람의 관점이나 해석도 많이 녹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
평가가 많이 변해가기도 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이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역사상 사실이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것을 아는 데만 이제 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죠. 본인 나름대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도 내려보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비교도 해보면서 조정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역사적 어떤 그 판단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는 이런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 내용이 사실 학생 여러분들의 어떤 수행평가를 위한 배경 설명이었는데요. 올해 1학년 학생 여러분들이 2004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은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어렴풋하게라도 2010년 언제쯤부터는 학생 여러분들도 직접 보고 경험한 사건들이 많을 거고요. 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 아니면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그것보다 좀 더 이전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을 건데요. 네, 그 아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런 사건 중에서 교과서에 실린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당장 올해 코로나 이슈만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교과서에 한 줄이라도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렇죠. 아마 이 코로나 사태의 어떤 원인을 다룬 데에서는 원인을 어디서 찾을지 아니면 그 과정이나 결과는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가야 알겠지만은 또 이제 그리고 코로나를 다룬다 하더라도 이게 뭐 정치 면에서 나오게 될지 아니면 사회 문제적 연구에 나올지 그런 건 다르겠지만은 코로나 사태가 분명히 다뤄질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 이제 사회 문제에서 코로나 사태가 언급된다면 집단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측면을 볼 수 있겠고 경제 문제에서 본다면 일자리 감소와 어떤 사회적 울타리 약화 또 교육 격차 심화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 관계 변동 등 방향에 따라서도 얘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교과서라면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학생들한테 가르칠 만한 내용인지 또 학생들이 어떤 순서를 통해가지고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배우게 할지 그런 것들도 고민 많이 해봐야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책에서 보는 그림이나 참고자료 혹은 또 이제 형성평가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만들 때는 고민해봐야 될 거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2학기 동안 한국사 시시간을 마련해서 조별로 함께 소담에 해당되는 교과서를 분리식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에 말한 모든 것들을 고민해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이며 그 안에는 어떤 분야들을 담고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떤 학습 활동들을 이제 다룰지 총 막내에서 고민하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그 단계를 나누어 학습하게 되었으며 손예한생 그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절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링크에 달린 이 폼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누르지 마시고요.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본인이 평소 관심 있는 시대를 고르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3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는 아마 1학기 수행평가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정치 분야, 외교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문화 예술 분야, 뭐 스포츠, 군사, 과학기술 등등 많죠. 많은 것 중에서 어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 시대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3개 고르시고요. 그 3개 분야의 중요 사건을 5개씩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5개씩입니다. 많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5개씩 사건 명칭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금방 적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요새 뭐 분위기가 좀 어두우니까 좀 밝은 이미지를 주고 싶다. 그래서 2010년대 우리나라 문화 변동에다가 되게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뭐 김연아 선수와 평창 올림픽 같은 걸 이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싸이나 BTS 당장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이번 주에 그 BTS 노래가 1등을 차지했다던데 뭐 BTS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이런 한류 문화의 확산, 또 이제 유튜브와 뭐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진출에 따라 가지고 방송 분야의 어떤 변동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어떤 본인 입장 견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쓰면 그게 수행 평가가 되나요?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온라인으로 연습할 기회를 드린 거고요. 실제로 어떤 작성을 하는 거는 그 다음 주 한국사 C 시간에 반별로 같은 질문에 답을 적으면 됩니다. 중대본이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교육부도 학교의 원격 수업과 등교 제한 조치를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수업은 현재처럼 계속 유지되는 거죠? 네,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 일주일 동안 더 좋은 주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여러분들 좀 더 보완하셔가지고 다음 주 한국사 C 시간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 내용 좋다고 하면은 원래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 점수 그대로 이제 평가 기준은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기준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 이렇게 개인 평가를 마치게 되면은 개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 주 9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한국사 C 시간에 아마 저희 예정대로라면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그때 원격으로 그룹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룹 구성은 저희가 일단 생각하기로는 일단 처음에는 임의로 저희가 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1학기 한국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표 학생들을 한 명씩 고를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각조로 나눠 놓을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반별로 학급에 뭐 축구부 학생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친구들이 대회나 훈련 때문에 빠진 날도 있게 하기 때문에 또 이 친구들도 나눠 놓을 겁니다. 그리고 각 반마다 5개 조나 6개 조가 되게 나누고라면은 나머지 학생들을 랜덤하게 배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수업 시간에 그룹 명단을 쭉 보신 다음에 조장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불리해 보이는 조가 있다. 만약에 우리 조가 1조인데 저쪽에 3조가 되게 불리해 보인다. 이런 걸 의견을 좀 조정하시고 정합니다. 그러면 가장 불리한 조에서 조장을 제외하고 가위바위보로 한 명을 정해요. 그리고 그 조에서 볼 때 저 조가 되게 유리해 보인다 하는 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에서 마찬가지로 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을 보냅니다. 트레이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되게 좀 복잡하네요. 이거는 선생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제 설명을 들으시니까 복잡할 수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이제 안내 화면이 또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상 할 때는 절차에 따라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라는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를 정하고 나면은 이제는 한국사 C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조별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별 수행평가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조가 다룰 시대를 한번 정해보시고요. 이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조가 다룰 시대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야와 사건을 또 한번 조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이걸 설명할 것인지 실제 교과서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코로나19인데 이제 조별 활동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까 대회랑 마찬가지로 이제 직접 모이는 것보다는 온라인 미팅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팀즈를 활용해가지고 미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제공하게 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공동 작업을 합니다. 수업 중에는 선생님에게 문의사항이 있다면은 미팅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이나 아니면 대면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선생님이 여러분이 온라인 공동 작업 중인 내용을 보면서 이건 지금 무슨 내용인지 물어본다든지 확인한 작업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 때에는 다른 개인 활동이나 계획된 활동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조장이나 조언들하고 선생님이 면담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조별 활동이 꽤 느슨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별 활동 중에 각조에서 한 명씩 뽑을 겁니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브리핑을 진행할 겁니다. 이거는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게 될 건데요. 선생님하고 대면해가지고 내 역할은 이런 것이고 나는 지금 내 역할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는 지금 이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별다른 이상 없이 브리핑을 마쳤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개인 평가해가지고 2점씩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또 이제 처음 하는 게 아무래도 나중보다 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좀 처음에서 앞에서 불리했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글로 작성해가지고 보완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그걸 인정해가지고 점수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2점이 아니라 3점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중간에 쉬는 날 들려면 5번 정도 조별 활동 시간이 주어지겠네요? 예, 그렇죠. 5번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최종 발표가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11월 23일에서 27일 정도 기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한국사 C 시간과 필요하다면 그때쯤에 한국사 A, B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다, 이제 등교 중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격 발표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각 조별로 발표를 진행하고요. 이제 옆에 기준 따라서 마찬가지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다 만든 PPT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떼어가지고 발표를 하시면 되고 PDF 파일로 업로드해가지고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도 볼 수 있게 같이 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표를 한 다음에 발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이제 항상 있는 자기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본인이 교별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소감은 무엇이고 이후에도 어떤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자기평가 결과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은 여기서도 2점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올해 워낙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고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올해 2학기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점수를 감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참여하시기만 하면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게 기획을 한 활동이기 때문에 잘 만든 교과서, 못 만든 교과서를 나눠가지고 점수를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못하더라도 선생님 도움이나 친구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11월에 조별 교과서를 모두 완성해보는 게 저희 목표로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엽서가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 자신감을 좀 가지고 도전해보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른 팀이나 또 다른 특징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 완성을 하게 되면 반별로 합치게 되면 40개에서 45개 조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조는 안 하겠다. 이제 반대하는 조를 제외하고는 12월 달에 저희 마찬가지로 학술제가 있는데 이 학술제 때 완성된 교과서를 전시하려고 합니다. 저하고 선생님의 논의를 통해가지고 이제 상위 25% 정도 팀, 그러니까 10개에서 12개 정도 팀은 이제 그 중에서 또 발표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발표 과정에서 뭐 제작 의도라든지 제작 과정에 어떤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담아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수행평가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활용해가지고 학술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수업도 큰 활동이 되지 않을까 또 여러분한테는 큰 경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바입니다. 네, 아무튼 올해 수행평가는 주제도 이제 주제이거나 방법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꽤 실험적인 수행평가일 것 같은데요. 학생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할 만큼 선생님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값진 수행평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춤 수업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옆에 계신 이제 송년생님께서 이제 그 MS Teams가 참 좋고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확장성 있게 교분들을 많이 이제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무실에서 해서 이제 Teams를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학생들이 이 기회에 온라인으로 같이 협업하고 같이 어떤 몸 결과물을 같이 공동 작업하는 그런 능력을 같이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다시 보셨다면 링크를 눌러서 꼭 답안지를 작성해 보시기 바라고 이 답안지는 다음 주 실제 평가를 위한 연습 답안지란 것 잊지 마시고 이상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